일단 뭐 장중 설명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뭐 내동매매하실 만큼의 패닉 상태 시장 흐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일단은 과도하다. 그리고 이제 뭐 별의별 설명을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 환율,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의 정책, 또 민주당, 공화당 정책, 뭐 이런 부분을 다 설정을 해드렸고, 그리고 반도체 주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당선이 되면은 반도체 주가 뭐못갈 것처럼의 흐름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반도체 주가 문제라면은 하이닉스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깨트려져 내려와 있어야죠. 근데 삼성전자 지금 얼마나 훌륭해요. 내일 미국의 지금 선물 동향 감안했을 때또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범위 감안했을 때 내일 흐름이 슈팅이 한 차례 나와주면 지금 삼성전자 7월 달 들어서 수급 보면 대단해요. 근데 저 수급의 상당 부분이 7월 달에는 기관들의 수급도 포함돼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4월 달 대비해서 수급이 월등하잖아. 근데 지금 4월 고점 찍을 때 8만 6천 원 고수준밖에 안 돼. 에? 수급이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슈팅이 나올 수 있죠. 장악형이 또뜰수 있고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위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용 뭔 문제가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는데? 뭐 TSMC 쪽? 그거는 보수표를 집결하기 위한 강한 미국, 응? 또 자국민을 위한 정책. 나는 강력해. 내가 무슨 뭐 세계 보안관도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 개념이 아니다의 기준. 어? 목소리 커졌잖아. 다시 장중보다 윤정부가. 왜? 우리 주력주 30% 비중의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네. 장중엔 힘들었지만, 어? 장중에 뭐 이럴 것 같았으면은 하이닉스 기준이 아니라 삼성전자 쪽으로 딱 기준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하이닉스로 압축하고 삼성전자 쪽으로 당연히 압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더 시장이 흔들린다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하이닉스 쪽을 삼성전자로 압축할 겁니다. 왜? 하이닉스의 기준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실적 전망치가 급격히 올려졌고 또 실적이 그만큼 나왔고 또 그만큼의 슈팅이 나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조정이 15%에 달하는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해서 어때요? 여전히 190% 올라와 있죠. 그 상태, 그 해석 대비 또 지금의 이제 수급, 좋게 표현하면 정체 상태에서의 손바뀜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면 더 이상의 지금 가격에는 6월 이후에 수급이 유입되지 않은 거고. 근데 오늘까지의 주간 단위의 조정을 감안했을 때에는 가격 매립이 월등하게 이제 부각되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일단 삼성전자는 가는데 얘는 못 간다. 그런 전략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슈팅이 계속 나와줌으로써 어떻게? 7월 12일 날뭐 주봉 기준이니까 7월 달 기준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재차 또 넘겨줬던 거고. 변동률이 가벼워졌는데 야, 시가총액 2위짜리가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이게 뭐 정점 아니겠느냐? 아니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도 하루에 슈팅 뭐 변동성 확장돼서 나온 게 8%, 9%뭐 이렇게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변동성을 정점인식 잡으실 필요도 없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달러 초중반 때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시가총액 1위까지 찍고 글로벌 시장 1위. 그 엔비디아가 3조 달러가 아닌 1조 달러를 넘긴 게 불과 작년 5월 25일이에요. 하루에 얼마? 1조 달러를 넘긴 종목. 그 당시에 1조 달러를 돌파한 날 기준에 엔비디아의 상승률이 갭상승 26%에 장중 고점 29%. 종가가 22%로 끝났나요? 근데 뭐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0분의 1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근데 뭐, 그 정도의 변동성도 아닌데, 뭘 그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그 하이닉스 기준의 종가의 기준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저점 대비해서 그나마도 뭐 1.67% 대감아 올렸고,
그리고 오늘 일본 기준에서는 어찌됐든 그 시초가 수준으로 도지로 마감을 잘 지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수급만 조금 개선돼 주면 되고요. 그 25일 날 실적 발표, 또그 이전에 지금 뭐 ASML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보다도 18일 날 TSMC 오늘 장 마감이에요. 내일 아침에면 TSMC 실적 나오겠죠. 2분기 대비 긍정적이겠죠? 왜? 1분기의 지진 영향으로 2분기 실적이 다소 이제 좀 훼손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분기에는 지진 영향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쪽 실적이 슈팅으로 나와줬고 그럼 당연히 이제 TSMC 실적도 일단은 전망치를 넘기는 흐름이 될 거고 향후에 이제 그 기준점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도 매우 아쉬운 부분이 되긴 하는데 현대차 오늘 뭐 기관이 또 매도를 하면서 은봉이 3개나 떨어져 있고 고점 대비 13%나 밀려 있고 얘도 하이닉스랑 똑같은 해석 범위가 됩니다. 수급도 정체고 불편한 부분들. 근데 매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실적이 하이닉스든 현대차든 특히 뭐 삼성전자든 상상을 초월하게 긍정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한미 반도체의 기준도 일단 1년 이상을 갖고 오던 종목의 기준에 포트폴리오에서 빼낸 거는 4월부터 빼낸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19만 원대까지의 공방에서 매매를 했던 거고 또그 자락까지도 따라 붙었었고 근데 그 기준에 이번 그 전략에서는 로스코까지도 어제 기준에 설정을 해서 뭐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를 압축 뭐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결론은 한미 반도체의 실적이 지금 전망치가 조금 올랐어요 그나마 원체 이제 뭐 광민정 애널리스트 깨서 뭐 그냥 막 그냥 윗방향으로 잡아놓으니까 좋아요. 근데 19조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시가총액 19조짜리가 매출이 1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매출이 좀 올라왔는데 9,200억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그 거품 프리미엄 그게 이제 시장이 진짜 꺾이는 장에 형성이 되거나 꺾이는 업황이 된다면은 그쪽에서 먼저 훼손이 돼요. 주가의 훼손이. 왜?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순이익이 얼마? 13조란 말이야. 올해 벌써 이미 반기 끝났잖아요. 최악의 경우 무슨 뭐뭐 외계인이 침공해가지고 진짜 무슨 뭐 지구가 뭐뭐 뭐 멸망하기 전까지의 기준에서 현대차가 하반기에 실적이 갑자기 마이너스로 적자로 전환된 그런 흐름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실적 13조의 순이익 그거 대비해서 지금 54조야? 말이 돼? PER이 4배 안 나오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공격적으로 1, 4분기에 들어오던 수급 자체가 2, 4분기에 조금 더뎠고, 특히 이제 3분기 기준에 7월부터는 6월 판매 대수가 좀 줄어서인 건지, 수급이 정체예요. 매도가 일부 나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좀 정체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조정 눌림폭 받았던 저러한 흐름까지 연동되면 안 되겠죠. 저 정도까지 조정받으면 짜증스러운 거지.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거래가 좀 빠르게 살아나줘야 돼요. 가격 반발력이 나오더라도 탄력적으로 먼저 움직임을 줘야 되고. 그래 뭐 이틀 연속 좀 과하게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16일 날좀 가격 반발력을 줬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반등을 주고 주간 단위에 20%씩 움직임을 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뭐 충분하게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력주 3개 종목의 85% 비중의 설정 범위. 포트폴리오 그장 끝나면 포트폴리오 먼저 좀 올려주기로 했죠. 어차피 방송 원고에 넣을 것 같으면 가장 우선순위로 포트폴리오부터 하자고 그랬어요. 포트폴리오 그 설정해서 올려주시고 손익 범위를 일정 범위 이제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TSMC 실적이 발표가 된 건가요? 18일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지 시간 기준에 18일인가? 하여간에 다시 한번 이제 뭐 확인해 보도록 하고 대만 기준이라서 대만 쪽의 기준에 지금 실적이 나온 건가요? 하여간에
너무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척척박사가 되시지 않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런 맥락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7월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중간중간에 특히 이제 신규 가입자가 있으실 경우에는 미리 바꿔놓으세요. 영상 부분 7월 2일자 기준하고 지금 오늘날의 기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최근 걸 들으셔야 되잖아. 장중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그죠?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 범위의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나 지금 사실상 짜증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오늘 기준에서. 뭐 최근에 계속 그렇긴 했습니다만,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HD 현대 일렉트릭이든, 어찌 보면은 앞서 이제 잠깐, 메타방에서 말씀드린, 2차 전지 기준, 2차 전지를 작년 7월 말에 이제 정리했을 때, 원체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잡아오시던 물량, 그리고 마지막 슈팅 나올 때에 저점 물량을 쥐고 계시던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꺾일 때 차익실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기준에. 우리는 이제 7월 24일부터 전량 매도 사인을 냈는데, 24일은 사실 뭐 전체가 다 매도하시진 않았어요. 왜냐면 뭐 포스콘 인터내셔널도 상한가를 들어갔고, 시가총액 그 당시 8조짜리가 상한가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5만 천 원이었죠, 그때가. 5만 천 원에서 상한가를 들어간 거고, 25일 날 추가 폭등에 26일 날이 또 상한가 가서 96,700원인가요? 그렇게 형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메타방도 지금 화면을 같이 띄우려다 보니까 말이 약간 횡설수설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당시 기준에 예를 들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천 원에서 상한가를 갔죠. 근데 우리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처음 들어가기 시작한 게 이제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4만 원 계속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24일 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 절반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돼서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기준에 이제 기본적인 그 틀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그날 포스코홀딩스가 고점 대비 20%대 급등 이후에 고점 대비 장중 10% 이상 밀렸어요.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우리가 안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날 기준에 오버슈팅이 안 났어요. 한 9% 움직였나? 그러고 나서 이제 장중 한 3%대 이상 좀 늘렸죠. 그때 이제 일단 주력주의 설정 범위인데 차익실현 범위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봉의 기준에서. 차익실현 설정 범위 드리고 되돌리고. 하여간에 뭐 그날 뭐 장중 매매 기준에서 그대로 쫓아하신 분들이 계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또 양봉이기 때문에 차익실현 단가보다 위에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져가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날 슈팅, 그 다음에 26일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 8조짜리가 상한가 24일, 그 다음 10%대, 그 다음 또 상한가 장중에, 그래서 1시까지 상한가 안착 물량이 쌓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시가총액 8조짜리가 16조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거의 따블이 난 거예요. 3일 만에. 그러니 포스코 인터내셔널 시가총액 8위짜리 그 정도면은 뭐 그 시가총액보다 더 크긴 하지만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뭐 당연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빔,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겠죠. 그러다 보니 결론은 그 자락에서 계속 매도 사인을 강하게 드리고, 특히 이제 26일 날에는 13시 방송에서 아주 강력한 매도 사인을 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여기서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양치기 소년이 되게 되는 거죠. 24일 날 안 팔았더니 야 그 다음날 또 폭등 나오고 26일 날 상한가까지 또 가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력이 흐트러지는 거지. 에? 무슨 말이냐면은, 야 냅두니까 이렇게 막 상한가 막 가고 이거 뭐 난리가 나 있고, 박순혁이 또라이 저거. 어? 그때는 이제 박순혁이 신이잖아. 신.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에코프로 800만 원 간다 해버리니까 뭐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지. 결국은요. 그런 자락에서 놓치게 된 거예요. 어? 그런 자락에서. 중간에 3월 23일 날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가 고점에서부터 20% 폭락이 나와요. 3시 넘어서.
그리고 이제 반 정도 돌리고 끝났죠. 고점 대비 20% 폭락 반 돌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 시장에서는 난리가 났을 때 윤정도는 오히려 3월 23일 에코프로가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몇 배 올라간 거야? 1월 말 종가 기준에 2조 7천억짜리가 12조까지 올라왔는데 1월 말 기준에 그러니까 2월 3월 두 달 만에 2조 7천억짜리가 두 달 만에 12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품일 때 악쓰고 난리치고 여기서 못 삽니다 헛소리들 할 때 윤정도는 강력한 매수를 드렸죠. 3월 23일 그리고 4월 1일 강연회에서 그리고 4월 11일인가에 82만원 찍은 거예요. 그러나서 82만원에는 거기서부터 꺾여 내려올 땐 거래가 둔화되어 있고 수급도 꼬여 있었기 때문에 전량 매도. 그리고 50만원 깨지고 82만원에서 50만원 깨지고 돌릴 때에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들을 선택을 한 거고. 그런 윤정도가 7월 말에는 전량 매도를 낸 거야. 그러니까 전량 매도를 내야 될 시점에는 과감하게 내요. 그리고 지금 IT 종목군들 안타깝지만 힘겹지만 말이 좋아서 압축이지 손절하고 옮긴 거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된 것 같으면 정리를 한단 말이야. 얼마 전에 HLB 안 될 것 같으면 연초 뭐 2분기에 수익 냈으면 뭐해 마지막 물량에서 손실이 난 걸. 근데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한단 말이야. 손절. 한국가스공사도 검색기에 뜨고 3만 원대 떠서 뭐 6만 4천 원 이렇게 가면 뭐해.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손실인데. 안 될 것 같으면 손절을 한단 말이지. 결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금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근데 지금 삼성 창고를 통해서 어제 오늘 일단은 어찌됐건 그 강세를 띄워주는 그 흐름의 기준이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의 매수도 있고 삼성도 매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순매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셔야 된다 그랬죠. 매수 기준에 외국인들이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프로그램 쪽은 30만 주 매도인데 전체적으로 매도 38만 8천 주 외국인 매도에 외국인이 어떻게 돼 있어요? 52만 주죠. 그러니까 삼성, JP 모건 이런 쪽이 외국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간은 어제 오늘 6만 9천 주, 5만 9천 주잖아. 근데 삼성 쪽의 기준에서는 일자별로 보실 때 어제 오늘 순매수 기준이 이렇게 어제 14만 8천 주, 오늘 8만 주 이상. 그러니까 최소 기간은 아닐 걸로 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기간 아닐 걸로. 그러면 외국계일 가능성. 내일 또 들어오니라고 뭐 어디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사실상.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뭐 어떤 성향의 매수의 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신고가의 기준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차익실현을 안 한 거는 24만 원대에 우리는 차익실현을 계속 해왔어요. 누가 뭐라 해도 24만 원대 계속해서 어디서 4월 초에 한 번 또 4월 말에 한 번 그죠? 6월 3일 날 한 번 아주 기가 막히게 차익실현을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은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그 흐름도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이게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거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계속.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는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뭐 조정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시장이 좀 꼬여 있을 뿐이고 수급은요? 수급은 지금 계속 유입되는 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보다도 오히려 이제 더 추이 추세 부분이 더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모멘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방산 쪽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동차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또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여러 이슈를 병행해서 갖고 가고 있는데 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명확하게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누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국발 대선 뭐 테마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뭐라 그래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그들의 방산 업체를 얘기하는 거지. 에? 우리나라의 재래식 무기를 만드는 방산 업체들의 기준 아니에요. 거꾸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 빠르게 종결시키게 되면은 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빠르게 종결시키게 되면은 오히려 재래식 무기 판매의 기준이 제한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찌됐든.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의 기준도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놓고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꼬리 달리고 내려와서 짜증스럽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 감안했을 때는 수급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뭐 고점 대비 또 미끄러져 내려왔지만 신고가를 찍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에 하나 한 단계 더 미끄러진다 해도 유지 대처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의 낙폭 때문에 기존 작년 10월이나 올해 2월 수익 범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4월부터 넣고 10%에서부터 5월달 15%, 그다음에 6월달 25%, 그리고 7월달 30%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 비중을 55에서 25까지 단계별로 좀 축소를 해놨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지난달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난달에 6월 말까지 종가로 따지면 사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수익률이 월등했었고. 근데 지금 7월까지 확정을 해서 놓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의 수익을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소름 돋지 않아요? 저는 소름 돋는데. 지금 7월까지 기준을 잡고 보니 6월달 푸트도 매매를 안 하고 그 형성을 하고 있을 때에 삼성전자의 수익 범위가 더 이제 앞서게 됐고 하이닉스의 수익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7월달 기준에서는 월등하게. 그러니까 비중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렇게 바꿔드린 게 이게 그냥 뭐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설명을 작년 4분기부터 해드렸어요. 작년 4분기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삼성전자의 수급 범위가 원체 정체 상태여서 그래서 슈팅은 나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아를 현대차하고 병행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을 드렸고 실질 본격적인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은 거는 3월 20일에 공격적인 매수 들어온 이후에 수급 범위로 그렇게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원고 지금 올려놔 드렸는데 원고 부분은 검색기가 오늘은 뭐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억지로 검색기 만들어서 넣을 필요 없어요. 억지로. 그렇게 해서 그냥 오늘 뭐 시황은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시황 부분에 미증시, 그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 국내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봉월봉 정도? 기존에 이제 올려놔드렸던 마지막 그 차트 보면서 주봉월봉, 그 정도. 그리고 검색기는 없으면 그냥 없는 걸로 가져가도 돼요. 굳이 어렵게 만들 필요 없어. 시간 걸릴 필요도 없고. 검색해서 시간 많이 뺏긴다면. 대신에 코오롱티 시즌 같은 경우에 일봉 차트 하나만. 그것도 할 것도 없잖아. 기존에 일봉 차트 나온 거에다가 그냥 업만 시키면 되니까. 그리고 펩트론도. 왜 이걸 얘네를 왜 보여드릴 거냐면 차익 실현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왔다. 그 기준인 거예요. 3,000당 제약도. 그렇게 해서 그냥 뭐 여기다 하나 다 묶어가지고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일봉만 딱 넣으면 되지. 그 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먼저 잡아놓고 그렇게 합시다. 얘네들이 왜냐면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해보고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요 정도 된다면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삼성전기 LG 이노텍이에요. 사실은. 근데 삼성전기 LG이노텍 주봉이나 월봉 한 장씩만 있으면 될 거고요. 앞전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자료 보시면 거기에 그냥 차트 하나씩뿐이 없어. 삼성전기 LG이노텍.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H 같은 경우는 기존 원고에서 차트에도 하나뿐이 없어. 그 차트 하나 정도만 잘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연도별 수급 2000 23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202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202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총 3장 됐죠? 총 3장 그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누적 수급을 안 고쳐도 돼. 있는 수급에서 그냥 시간이 남으면 제가 넣든지 할 테니까 차트만 그냥 종목별로 차트만 다 넣어놓으면 끝. 그렇게 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주력주의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봤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 얘도 하는 사이 16%가 밀렸어요. 뭐 행여라도 말도 안 되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런 흐름이 형성되면 안 되겠죠. 응? 이런 흐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도 빠르게 지금 돌려야죠. 응? HD 현대 일렉트릭도. 그럼 이제 얘가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얘가 돌려줘야 LS 일렉트릭이든 또 재룡전기든 이런 쪽의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근 들어 사실상 이제 그 현대 일렉트릭도 계속 눌려줬어요. 그런데 이 정도는 뭐 신고가 찍고 크게 무리 수 없습니다. 무리 수 없으면 되는데 오늘 개파락에 너무 이제 과도한 사실상 조정이 나온 거죠. 거기에 이제 수급도 오늘 10일만 주면은 적지 않은 수급이기 때문에 꼬여졌단 말이에요. 뭐 최악의 경우는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는 요 상태에서 수급이 좀 더 꼬여지면서 가격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얘는 이제 주력으로 넣어놓을 정도잖아요. 손절 범위를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악의 상태에도 손절 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유지 대처를 할 겁니다. 얘만 만약에 미끄러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에서 커버를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다른 쪽도 미끄러지고 얘도 미끄러진다면 뭐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겠지만은 그건 시장의 영향인 거고. 지금 왜 얘를 이제 유지해서 대처한다라는 표현을 드렸냐면은 5월 이후에 HD 현대 일렉에 매수 들어온 물량이 장난이 아니에요. 6% 때? 한번 그냥 빠르게 한번 볼게요. 5월 7일인가 5월 9일인데 한번 볼게요. 5월 7일인지 5월 9일인지 5월 7일이네요. 5월 7일부터 들어온 게 사실상 오늘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 외국인들이 196만 주예요. 3,600만 주짜리에 196만 주면은 5% 대 정도 되죠. 535 우리가 30 1,180만 주에 16만 주가 더 들어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이 뭐 5월 7일부터 지금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더 들어올 거다. 뭐 그렇게 막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누적적인 수급이 월등한 상태에서 5월 7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에서 매수 평균 단가도 월등한 상태인데 주가만 시장 영향이 됐든 자체적인 흐름이 됐든 과도하게 고점 대비 지금 15% 이상 밀려 있잖아요. 오늘 거 빼고 나면 6%에 달하는 매집이 돼 있던 종목인데 오늘 거 빼고 나면 6%에 달하는 오늘 것도 그래서 뭐 기존 들어왔던 물량 차익 실현 혹은 손절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손바뀜이라고 보는 거지. 그랬을 때 매매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잘 보시면 외국인이 산 거잖아요. 외국인이 28만 6천 원에 산 거예요. 28만 6천 원. 그 5%라는 물량이 작지 않아요. 근데 28만 6천 원에 5%를 샀는데 프리미엄이 얼마? 2만 원뿐이 안 붙었어. 그럼 몇 퍼센트예요? 8%도 안 돼. 5%대를 사고 8%대 안 돼. 알테오젠 뭐 수급 한 4, 5% 알테오젠 그렇게 들어오고 어떻게 됐어요? 50% 들어올렸죠. 시가총액 15조까지. 얘는 뭐 개뿔 뭐 11조뿐이 안 되는데 시가총액 15조까지 들어올렸다고. HLB 대주주 지분 10.5%뿐이 안 되잖아요. 7차할 수 없는 외국인들 22%고 걔네들 7% 들어오면서 주가 250% 들어올렸어요. 얘는 그간의 누적 수급, 그간의 누적 수급 저걸 다 따지지 않더라도, 저걸 다 따지지 않더라도 그냥 최근에 들어온 물량만 따지더라도
유통 물량도 알테오젠이나 HLB보다도 없는 친구가 유통 물량이 없잖아. 대주 지분 47%에 외국인 지분 34%에 81% 기관 지분 빼고 나면 뭐 있겠어 얘가. 그런 애가 지금 월봉으로 이렇게 딱 놓고 봐보세요. 지금의 주가가 고점에서 확 밀려버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위에서 차익 출연하고 밑에 재편입했어야죠. 근데 이왕 뭐 윤정도 바보 같은 윤정도가 고점을 못 잡아들여서 이렇게 돼버린 거를 어떻게 할 거야? 어제까지는 그나마 좀 그나마도 10% 미만이니까 사상 최대 고점 찍고 10% 미만이니까. 근데 오늘 기준에 개파하게 돌리는 게 아니라 훅훅훅 밀려버리니까 굉장히 짜증스러워진 부분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이쪽도 오늘 기준에서 주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매도한 쪽에 외국인이 있고 매수한 쪽에 외국인이 있다. 기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외국인 기간의 매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바뀜으로 보는 거지 위에서 팔고 밑에 되샀다? 그것도 나쁘진 않고요. 어쨌든 지금의 기준이 완전히 뭐 추세가 무너져서 하락반전할 위치다 이렇게 해석되지는 않아요. 전체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되면서 좀 빠르게 되돌려놓는 기준이 되기를 좀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력 기준에서는 이제 BH 시가총액은 뭐 작습니다만 그래서 원래는 우리 쪽 기준에 이제 애플 관련주의 대장주로는 당연히 이제 삼성전기 예? 시가총액 규모에서나 뭐 모든 면에서 근데 이제 삼성전기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 LG 이노텍 을 기준으로 대장주로 설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수페타시스의 누적 수급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BH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조금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어제 그제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뭐 다 패딩 치고 나간 것도 아니고 또 기관들이 또 지금 범위에서 뭐 속된 표현으로 막 패딩 치고 나간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준이 돼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기준 어떻게? 일단은 2024년 4월 24일부터 전체적인 시장의 외국 기관 그 순매수 기준에 순위를 놓고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순위잖아요. LG노텍이 4위야. LG노텍이 애플 관련 주들을 묶어서 보자는 거예요. 2분기의 기준이 되잖아. 이거를 그냥 4월 24일로 안 하고 4월 1일로 해 볼까요? 전체 그냥 뭐 2분기 이후에 금액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쪽이 어딥니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분기 이후, 그러니까 4월 1일부터로 하면은 아직까지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쌍끌이가 아니고 외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안 보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지나서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조금만 더 매수가 들어와도 쌍끌이로 다시 툭 튀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기관의 매도가 일부 있어서 그래요. LG이노텍이 4위죠. 순매수 기준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우리 종목이 솔직히 여기 다 있어. LG이노텍 그리고 현대로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같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같이 보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아모르퍼시픽 오늘 질문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지하시고 대처하셔도 된다. 만약 비중이 적으시다면. 근데 안타깝게 얘도 이제 오늘 뭐 꼬리는 달리긴 했습니다만 추이 추세는 일단 나쁘지 않고. 그다음 APR은 이제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일단은 APR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 관심 종목 차익 실현 이후에 굉장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그런데도 안 들어가요 지금. 오버행 이슈 물량이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 리가캔바이오도 편입 단가 대비해서 좀 미끄러져 있습니다만 얘는 손절을 하지 않고 바이오주는 일단 유지하고 있죠. 끝까지 가져갈 거냐? 아니요. 바이오주들 짧게 끊어칠 건데 투매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리고 재룡전기. 만만치 않아요. 재룡전기의 지금 이 수급도. 얘 1700만, 1600만 주짜리란 말이야. 1600만 주짜리에 지금 4월 1일 2분기 기준에서만 잡아도 12%. 그 앞쪽에 2월부터로 따지면 16% 뭐 어마어마해요. 다만 이제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 230만 주라고 한다면 적지 않아요. 최근에 물량이 좀 출하가 되면서 이제 과하게 조정을 받았는데 6,320만 주짜리 기준입니다. 3% 정도뿐이 안 되지만 마찬가지로
1월 달 이후에 누적 수급으로 보면 이스펜타시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 이후로 놓고 봤을 때 이스펜타시스의 매수 평균 단가가 4만 6천 원대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애플 관련 쪽이 LG이노텍, 이스펜타시스 바로 밑에 있는 BH인데 BH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돼요. 1조 이상짜리가 지금 한 150종목, 몇 종목이죠 정확히? 저도 까먹어버렸네. 200종목이 넘나? 하여간 결론은 그 BH가 1조가 안 되는 애가 결론적으로 20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매수 평균 단가도 BH 같은 경우에 굉장히 높아요. 2만 3천 원 수준에 거의. 근데 지금 BH의 누적 수급이 얼마예요? 14% 이상 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4월 24일. 그러니까 불과 3개월이 채 안 돼요, 지금. 3개월이 채 안 됐는데 534만 주야. 534만 주. 그 저거를 이제 촘촘하게 더 따지면은 사실 더 돼요. 응? 촘촘하게 더 따지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4월 24일 이후에 BH 같은 경우에 누적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계산해 주면 거의 540만 주 정도 돼요. 기타 법인의 매도가 일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 540만 주를 3,447만 주로 나눠 주면 한번 봅시다. 540만 주 나누기 3,450만 주를 잡아줄게요. 반올림해서. 그렇게 하면은 15.6이니까 거의 16%. 만만치 않죠. 근데 누적 수급이 지금 평균 단가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23,000원 수준이야. 2024, 04월 24일. 그럼 그들의 평균 단가에 대비해서 15%, 16%의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50에서 더블이 나와야 돼요. 농담이 아니라 더블이 나와야 된다고. 공매대차 상환 부분이 아무리 있었다고 해도 5% 이상 공매대차가 상환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10% 이상 매집이 순수하게 된 거 아니에요. 22,977원이 매수 평균 단가. 22,977원이. 결론은 23,000원 평균 단가인데 주가가 25,600원이야? 10%야? 아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 20위 안에 들어오는 애가 얘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십시오의 기준인데 아쉬운 건 이제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거. 이제 터져야죠. 슈팅이. 오버슈팅이 나와야지. 그 결론은 요 꼬리 부분 달려있는 게 정점에서 꼬리 달렸어요. 위성형이에요. 유성형? 별 두 개짜리 뿐이 안 돼. 걱정하실 그런 규모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슈팅이 나오면 3만 원까지는 쉽게 열려요. 딱 움직일 그 시점에 글로벌 시장의 IT 쪽에 흐름이 좀 눌려졌는데 어제도 애플 쪽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어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MS는 뭐 1% 하락이긴 했습니다만 애플 같은 경우에 2% 하락이고요. 그래도 여전히 1위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뭐 6%대 하락 대비해서는 뭐 상당히. 그래서 오늘 수급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그렇게 놓고 보는 거고. 여기도 뭐 숨바뀜이죠. 매도와 매수의 부분. 그렇게 해서 뭐 거래대금도 없는 애를 뭐 단타를 쳤다? 아니지. 뭐 헷지 물량이 있었든 아니면 손바뀜이든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종목군들 다 압축해 놓은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KB금융이라든가 KB금융 꾸준하게 이제 가지고 가실 종목의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 범위를 잡아놓은 거죠. KB금융이라든가 또 이스펜타시스, LG이노텍.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누적적으로 지금 흐름이 오늘도 매수죠. 그러니까 안 밀리고 종가에 또 강보합으로 또 돌려놓고 내일 밀리겠다. 왜 밀려? 정상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LG 이노텍도 7%에 달하는 매수입니다. 작지 않아요. 매수 평균 단가도 높아요. 프리미엄이 높아요. 얘도. 응? 이스펜타시스 마찬가지고 양봉으로 싹 다 돌려놨어요. 그나마. 응? 삼성전자 흐름 보면서 나머지 해석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응?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나 ABL바이오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 빠르게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오늘 HD 현대일렉으로 압축은 했습니다만 얼마든지 이제 거래가 터지면은 이쪽도 다시 또볼 거예요.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과하게 밀렸더라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신고가를 내주면서에 눌린 거죠. 신고가를 내면서에 그럼 여전히 그쪽이 더 세다.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관심 종목군에 이제 조금 넣어놓긴 했는데 뭐 당연히 뭐 현대 삼성 전기라든가 이런 쪽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 방산 쪽에 이제 LIG 넥스원도 이제 좀 병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슈 불거지고 나서인 그 눌림폭 조정폭의 기준에 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뭐 확대해서 들어갈 종목까지는 아니에요. 뭐 시가총액 규모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좀더 편안해졌을 때 보는 정도 수준으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오늘 뭐 굉장히 조금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매번 강조드리지만은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계좌 손익이 손실이란 말이에요. 왜 손실이냐면 6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6월 포트폴리오나 7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의 비중을 85%로 잡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7월 달에는 하이닉스 비중을 10%를 더 줄여서 움직임을 줬죠. 그러니까 6월 포트가 이제 시장 수익률 조금 넘는 수준뿐이 이제 안 되고 우리 주력주에서 하이닉스가 많이 미끄러져서 또 현대차도 그리고 시장이 지금 1% 수준의 강세를 띠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좌 손실은 3.3입니다. 하이닉스에서 충격을 받고 현대차에서 충격을 받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서 충격인 거고 그리고 내 계좌가 3%대 손실이면 작지 않은 손실이긴 합니다만 시장이 또 플러스일 때 근데 전체 시장의 기준에서 시장 지수가 플러스라는 거는 삼성전자에 좀 영향이 있었던 거고 순환적인 부분에 종목군들의 빅테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강세 근데 그들이 추세를 지속한다라는 해석보다는 제 판단에는 뭐 우리가 생각한 부분은 그거잖아요. 금리를 낮추는 순간 오히려 좀 힘겨울 수 있다. 종목군들에 대한 설정 범위가 많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 성장주들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 그걸 빠르게 설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렸고 뭐 지금 시장 금융시장에서의 기대 요인이죠. 사실은 그 기대 요인이 이제 9월 달에는 금리를 인하할 걸로 연말까지 뭐두 번은 인하할 걸로 그 이제 시장의 기대 요인과 이제 전망 일부의 기준인 거고 오히려 이제 연준 쪽에서는 사실상 아직까지도 까딱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지표가 뭐 2분기에 좀 좋아졌네. 좋아졌다는 개념은 앞서서도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가 3% 수준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기존의 직전의 흐름처럼 2015년 12월, 2015년 12월이 뭐예요? 2006년 6월 이후에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한 기준입니다.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시점이에요. 그때 그 이후의 흐름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이상일 때, 3% 이상일 때가 있었나요? 없죠. 지금 3%란 말이야. 물론 그때 이후로 코로나19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고 아무리 긴축을 해도 이미 올라서 있는 인건비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물가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또3.1 예상했던 부분이 3? 아 그게 뭐 엄청난 내용이나 돼요? 그냥 보도자료 하나 보고 나와서 방송에서 예상치가 3.1인데 3이에요. 아, 뭐 코로나19 이후에 전월 대비해서 감소한 거는 처음이에요. 뭐. 아, 그러니까 바보시라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실질 지금 그 소비자 물가지수가 형성돼 있는 부분들이 뭐 금리를 막 급격히 내려줘야 될 만큼 금리를 지금 당장 내려야 될 만한 기준이 되진 않아. 거기다가 이제 소매 판매는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또. 긍정적이라는 게 뭐예요? 소매 판매가
잘 돼야 경기가 응? 유동성도 있고 좋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소매 판매가 안 되는 순간부터 해서 야, 돈 좀 써요. 금리 낮춰줄 테니까 돈 좀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응? 그런 기준점들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리를 연준에서 뭐 이거 큰일 났네. 경기 부양해야 되네. 금리를 낮춰야 되겠네. 이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어?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계속했을 뿐이지. 지금 금리에서도 문제 없다라는 기준인 거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지금 현재 기준에 설정 범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차분하게 이제 대처하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야, 이거 안타깝게 또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뭘 건드렸는지 저기 나와 있네. 다행이다. 어이구. 녹화가 끊긴 줄 알았어. 그런데 다행히 녹화가 연결이 돼 있네요. 이 녹화창이 없어져가지고 다행스럽네.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렇게 이제 녹화를 안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제 길어진 거예요. 어찌됐건 뭐 50분 가까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저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기준의 영상 20시간 전? 오늘 거 좀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온 거 오늘 장 중에 나온 거를 그걸로 좀 바꿔주세요. 지금 누가 듣고 계시든 서로 말씀 나누셔가지고 오늘 장 중에 올려드렸던 저 영상을 좀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장 중에 나온 영상 부분에 전체 공개하고 이제 그 두 가지로 다 잡아달라고 했는데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아 진짜 어제도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링크를 주는 걸 이렇게 주면 VVIP방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거 눌러봐야 나오지도 않는 링크 장중 전략인데 이걸 누가 볼 수 있었어? 어? 회원 전용인데 이걸 누가 볼 수 있냐고. 응? 아니 이 얘기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얘기인가? 이거 올리시는 분도 써놨잖아. 이렇게도 올리고 무료로도 그냥 올리겠습니다라고 오늘 장 중에 VVIP 회원님들 양해 구해놓고 무료 영상 다 올리기로 해서 영상 올렸잖아. 응? 그럼 무료 영상을 올려줬어야지. 지금에 와서 무료 영상 올려주고 장 중에는 유료 영상 올려주고 그럼 장 중에 죽어라고 녹화해놓은 거 장 끝나고 다 들으시게 할 거야? 시장 다 돌려놓고 난 다음에? 인양반들이 지금 몇 날 며칠째 얘기를 해도 장 안 좋을 때 긴장하시라고 그랬잖아. 내부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왜 욕을 먹어? 조금만 긴장하면 되는 거를. 아 참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나 언짢으시겠어. 어? 서비스를 받으시러 오셔가지고 목소리 커진 방송 듣고 계시고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VVIP방 접속 인원이 70%가 안 돼요. 80%도 안 돼요. 70%가 뭐야. 50%도 안 돼. 20-30% 정도 동시 접속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단 말이야. 다 전업 투자자신가? 몇 날 몇 번을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시면 답변이라도 올려요. 지금 좀 최근 들어서 몇 날 며칠째냐 지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장 중에 녹화 주거라고 해서 그 시간 자체도 늦어가지고 1시 10분에 올려드린 거 나중에 두 번 세 번 얘기해서 겨우 2시에 넘겨드리고 그 2시에 넘어온 그 기준도 눌러봤더니 회원 전용으로 돼 있고 좀 뭐 마케팅을 해야 뭐 회사도 운영이 될 거 아니야 막말로 좋게 다 시황 설명하고
영상 올려 설명 다 드리고 아, 윤정도는 안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은 자산이 손실나니까 화가 나실 거고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어? 그렇게 해서 녹화 잘하고 장 잘 돌려줘서 어? 이렇게 찾아오십시오.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그러고 있는 찰나에 눌러봤더니 영상도 안 올라가 있어. 올려놓은 영상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건 뭐 누구랑 얘기하는 거니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어쨌든 그 자산의 손익이 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도 하여간에 뭐 마이크 켜놓고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지만은 저희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 왜요? 그냥 뭐 손실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분들 뭐 가입하면 회원 받고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오래되신 분들은 뭐 20년씩 또 3년 5년 보통 한 4, 5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시죠 지금. 그렇게 해서 내부에서도 뭐 하여간에 뭐 굉장히 뭐 어렵게 뭐 하여간에 작업들을 하시고 여러분들께 자료를 드리려고 오픈을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라도 VVIP, VIP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처럼 어제처럼 자료는 올라왔는데 뭐 보지를 못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어제 굉장히 난리를 쳤었죠. 어제도 장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5일날 1시간 40분을 녹화해서 그거를 올려놔 드렸는데 결국은 보니까 회원 전용으로 이틀 동안에 단 한 클릭도 없는 장이 좋아서 뭐 차익 실현하고 이런 거야 뭐 문자 나가고 하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장 안 좋을 때 장 좋건 안 좋건 하여간에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 영상 부분들 뭐 장중에 보시기 힘드시긴 하겠지만은 요즘 같이 뭐 자주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 녹화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좀 더 신경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셔서 함께 수익 범위 잡아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그 정 의원님들도 오셔가지고 유튜브 오셔가지고 중간중간 걸 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안 눌렀는데 회원 전용인데 내가 VIP고 VVIP인데 이걸 못 보게 설정돼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세요. 어? 더 그냥 크게 혼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영상 무슨 의미가 있어. 유튜브에 회원 전용하면 회원이 많을까 봐 이거. 없어요 몇 분. 응? 표면적으로 이렇게 좀 유튜브에 회원 가입하셔서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골라보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게끔 열어놔드린 부분이지. 일단은 하여간에 보일 수 있는 링크로 드렸으니까 오늘 거 보시고 어제 거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오고 있죠. 공지 내용도 싹 다 바꿔야 되잖아. 링크가 안 나와서 공지도 못 올리고 있다가 공지 부분을 지금 새로 바꿔서 올려드렸는데 잠시만요. 아까 거 회원 전용이고 아니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너무 복잡해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두 개 올리는 게 너무 복잡한가? 그럼 질문을 하시던가 아니면 회원 전용에 올릴 때 무료로 올리면 오픈이 안 되나? 아 모르겠다. 제가 한번 저도 해보고 링크는 일단은 뭐 바꿔놓고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클릭해보는 사람도 없나 봐. 내부자에서 클릭 한 번씩 그래도 해보셔야 되는데 꼭 보세요. 장중 영상 보시고 어제 마감 영상 좀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전체 그 시장 전략을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은 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 하단부에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기준 잡으시고 영상은 지금 올려놓겠습니다. 요거 회원 전용은 계속 그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어쩔 수 없어요. 회원 전용 올려놓으시고
회원 전용에서 무료로 다 오픈이 될 수 있으면 회원 전용에 무료로 다 오픈해 버리시고, 그게 안 되는 거라면은 어쩔 수 없이 두 번을 올리든, 응? 무료를 먼저 올리고 회원 전용을 나중에 올리든, 응?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제 종목군들 가격도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